AI 세종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해. 학부모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반 중학생이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세종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궁금해. 그럼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알려줄래?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지난 10년, 2014년을 기준으로 2024년 현재 168개의 학교가 있으며 6만 6,99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또 5,187명의 선생님들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규진 교육감과 교직원들은 함께 힘을 합쳐 전에 없던 세종만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혁신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무상급식 확대 지원 등 학교 현장과 밀착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는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교육 1기에 해당하는 4년간 전국 최초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공립숲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7년 217개 강좌로 운영을 시작하여 2024년 현재 276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99%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세종교육 2기는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펼쳐 배움터를 온 마을로 넓히고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학교공간 혁신사업 세종꿈마루는 2019년 10개 교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70개 교를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의 환경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은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위해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학생자치 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종마을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공동체는 함께 지혜를 모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등교를 재개하고 전체 등교를 유지하였습니다. 3기에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중증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을 창단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2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다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 기본학력 지원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학 중 교육활동을 위해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ESD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 및 간호사,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통학여건 개선, 방과 후 돌봄, 무상지원 등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종교육 장학회를 운영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38명의 학생들에게 5억 6,9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세종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오직 세종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종에 사는 내가 행복했던 거구나. 왠지 뿌듯한데? AI 세종, 알려줘서 고마워.